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원소들의 주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소들의 주기성. 그러면 우리가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것. 지난 시간에 좀 정리해 본 게 하나가 있었어. 뭘 정리했었느냐? 물질을 쪼개 나가다 보면, 물질을 쪼개면 물질의 기본 성질을 가진 입자가 존재했어요. 그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분자. 분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분자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여기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화학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예요. 화학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하나 등장하는데 그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원자라고 한다. 원자를 쪼개보면은 이제 이거를 떼야 돼. 화학적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전기적인 힘이나 여러 가지 힘을 부여를 해가지고 이걸 쪼갤 수가 있어요. 쪼개면 뭐가 나오느냐? 원자 핵과 전자라는 걸로 쪼갤 수가 있더라. 그리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입자로 되어 있고, 또 이 양성자, 중성자는 쪼갤 수 있어 없어? 쪼개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했죠. 양성자와 중성자를 쪼개면 어떤 입자가 남았어? 쿼크라고 하는 입자가 남았고, 그리고 전자는 어디에 속한다? 경입자인 렙톤이라고 하는 6개 입자 중에 하나가 전자라는 게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뭐냐면, 우리가 이 쿼크나 렙톤을 화학에서 다루진 않아요. 쿼크와 렙톤을 화학에서 다루진 않고, 이 내용은 이제 입자 물리학이라고 해서 이 기본 입자들, 그리고 매개 입자라고 하는 것들을 또 따로 다루는 학문이 있어. 어디에서? 물리학에서. 화학에서는 뭐만? 가장 최소 단위가 되는 입자는 뭐다? 원소, 원자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한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정리할 게 하나 있어. 오늘 제목에 뭐가 나오냐? 원소가 나오냐? 원소. 이거 좀 먹을 시간 줘야 되는데 이따 쉬는 시간이 드세요. 네, 최대한 빨리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소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원소라는 게 뭐냐? 아, 원소라는 게 뭐냐? 원소를 정리해보자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뭐한 기본이 되는 성분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이다. 원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가장 작은 입자예요. 입자. 개수를 셀 수 있는 입자고요. 원소라고 하는 건 뭐다? 성분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소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의 성분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우리가 수소다라고 하면, 수소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수소 기체를 얘기한다. 라고 하면 수소 기체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H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H2라고 하는 거는 의미한 게 뭐예요? H2가 의미하고 있는 거. 수소 분자 두 개. 예. 수소 분자 두 개요? 원자. 수소 원자가 두 개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수소 원자가 하나,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수소 기체다. 그러니까 수소 기체가 한 개가 있어. 그럴 때, 자, 이 중에 이제 원자는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원자는 지금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결국에 이제 수소 기체라고 하는 거는 수소라고 하는 성분은 몇 가지 있는 거야, 지금? 수소라고 하는 성분은 지금 한 종류인 거야. 수소 한 종류가 있는 거지. 한 종류로 지금 이루어져 있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 다음 볼 물질은 뭐냐? 우리가 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 물의 화학식은 어떻게 되느냐? H 오늘따라 힘이 센가 봐. 분필을 벌써 세 번째 부러뜨리고 있어요. 오늘 힘이 넘치나? 왜 이러지? 어제는 톱시였나 봅니다. 복권선. 복권? 네. 로또 살까? 당첨될 만한? 이제 물 같은 경우 어떻게 생겼느냐?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하나, 두 개 이렇게 지금 붙어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원자는 지금 몇 개야? 원자 지금 몇 개 있어요?
자, 산소 원자 한 개에 수소 원자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원자는 세 개가 있더라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아까 수소가 한 종류가 있었잖아요. 수소, 원소가 한 종류 있었는데, 여기는 원소가 몇 종류예요?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두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마치 방을 보면, 마치 방을 보면, 사람은 몇 명 있어? 세 명이죠, 지금. 민생이 아직 안 왔으니까. 세 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종류는 몇 가지 있는 거야? 두 종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저기 보면은 책이 굉장히 종류가, 책이 지금 엄청 많이 꽂혀 있어. 책의 개수를 세보자면 굉장히 많겠지. 수십 개가 되는 거야. 근데, 책이라고 하는 건 종류가 몇 가지야? 한 종류가 있는 거지. 책은 굉장히 개수는 많이 있지만 종류는 딱 하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책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의자도 많아요. 개수를 세보면 많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종류는 몇 가지야? 의자 한 종류, 책상 한 종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다? 성분, 즉 종류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원소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연계에는, 자연계에는 이 원소가 몇 종류가 있느냐? 원소의 종류가 그럼 몇 가지가 되느냐?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의 종류를 우리가 세어본다면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뭐 단백질이나 핵산이나 뭐 탄수화물 다당의 종류만 세더라도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근데 원소의 종류는 그럼 몇 가지일까? 이렇게 많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겠죠?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근데 원소는 셀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느냐? 약 110여종 110여쓰면 좀 이상하니까 110종 정도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한 113번까지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자연계에 있는 원소 플러스 합성 원소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약 110종 되는 이 원소가 뭘 만들고 있느냐? 이 세상에 다양한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가 똑같더라도 물질이 달라질 수가 있어. 예를 들자면 물 같은 경우에 이제 H2O잖아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H2O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가 하면 H2O2도 있어.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같아야 달라요. 원소의 종류는 같아야 달라. 둘 다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얘는 물, 얘는 과산화 수소라고 불러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히 C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는 무슨 원소? 탄소죠, 탄소. 근데 이 탄소가 있을 때 탄소, 원소는 한 종류죠. 근데 물질은 한 종류일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 탄소로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무수히 많은데 아니 뭐 무수 개수는 정해지긴 하죠. 무수히 많진 않아요. 여러 종류를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필송에 있는 필통 속에 있는 흑약 아니면 집에 가면 어디에 하나씩 박혀있는 보석함 안에 들어있는 다이아몬드 그 외에 뭐 탄소 나노튜브라던가 플로렌이라던가 그래핀이라던가 이러한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원소는 한 종류다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소라고 하는 거는 적은 종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종류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원소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라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나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소의 종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 110종의 원소들을 다 알고 있나요? 다 알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어요. 다 모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소는 몇 종류가 될까? 아마 중학교 때 이건 외웠을 거야. 수, 헬, 리, 베, 붕, 탄, 질산, 플레나마, 알규인, 황, 염화, 칼, 칼. 외웠죠? 20개. 거기다 플러스 뭐 철, 구리, 뭐 납 이런 것들 몇 가지 해서 몇 가지 주어들은 거 몇 개 다 섞으면 한 30에서 한 40여 종 정도의 원소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 절반 조금 못 미치게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소라는 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외우려면 충분히 외울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예를 들어 란티넘 들어본 적 있나요? 악티늄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 뭐 아인슈타인이슘 들어본 적 있나요? 아인슈타인이슘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실제로 있는 원소예요. 아인슈타인 관련해서요? 로렌슘. 로렌슘 들어본 적 있나요? 플루토늄, 프랑슘. 뭐 저만이면 들어봤겠지. 네? 저만이. 옛날 이름이 뭐였냐면 게르마늄이었어. 게르마늄. 그 목탄 가면 붙어 있잖아요. 현수막에. 게르마늄 싸우고 이런 거 있잖아. 저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양한 원소들이 있더라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원소들의 뭐다? 주기성이다. 지금 뭘 가진다? 일정한 주기를 가진다라는 건데 많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원소들이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옛날 이제 중세 시대 이후로 이제 맨 처음 고대에는 원소를 우리가 몇 가지로 정의를 했어? 네 가지로 정의했단 말이에요. 물, 불, 바람, 아니 공기, 그리고 흙.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원소들이 발견이 되었고 그 전에 원소인 줄 알았던 게 화합물이었고 이걸 쪼개봤더니 원소가 또 나오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소들을 어떻게 했냐? 정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들을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이 주기성이 발견이 되기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과학자들의 이름은 여러분이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한번 이제 들어보셨는데 첫 번째 베베라인. 처음 안 써도 돼요. 여러분 책에 있어요. 여러분 책에 표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베베라이너 같은 경우는 베베라이너. 베베라이너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세상 원소설이라는 거. 세상 원소설이라는 겁니다. 자, 세상 원소설이 뭐냐?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야. 원소들이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세 개씩 묶어봤더니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마그네슘과 스트론튬과 바륨이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고 리튬과 나트륨과 칼륨이 되게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세 개씩 짝을 지어보니까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원소라고 하는 거는 세 개씩 묶으면 좋은 성질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죠. 더운가요? 알겠어요. 자, 내가 방금 이걸 지은 이유는 삐뚤어져서 했으려고. 베베라이너. 베베라이너가 주장한 게 뭐다? 세상 원소설이더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세 개씩 묶으면 비슷한 주기성이 나타나더라. 주기성, 이때 당시까지 이제 주기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세 개씩 묶어서 봤는데 한계가 뭐였냐면 실제로 이렇게 세 개씩 묶이는 것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아직은 발견된 원소들의 종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주목 받지 못했지만 이 원소들의 주기성을 나타내기에 이제 하나의 업적을 세우긴 했죠. 이제 베베라이너 이후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느냐? 뉴렌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뉴렌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뉴렌즈는 뭘 주장했냐면 옥타브설이라는 걸 주장해요. 자, 옥타브라는 게 뭐예요? 옥타브가 뭐야?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옥타브죠. 응? 도부터 도까지 몇 개야? 우리가 흔히 7음계, 8음계 이야기하는데 뉴렌즈의 옥타브설은 뭐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8개 이야기하는 무슨 얘기냐? 원소들을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보니까 8개 지나고 그 다음 또 8개가 등장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일정한 주기성을 나타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웠던 수, 헬 수소 헬륨 띄고 그 다음에 리튬부터 어디까지? 네온까지 그 다음에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 보면은
8개 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8개 이렇게 등장을 했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이 있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뉴렌즈가. 근데 아직까지도 원소들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때 당시까지 한 30에서 40개 정도의 원소들이 발견이 됐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수소나 헬륨이나 그 다음에 산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죠. 그러한 와중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느냐, 맨델레예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맨델레예프. 이 맨델레예프가 등장합니다. 맨델레예프는 무슨 업적을 세웠냐면 드디어 최초의 주기율표를 작성을 했어요. 최초의 주기율표를 작성을 했는데, 맨델레예프는 뭘 가지고 그럼 주기율표를 작성을 했느냐?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원자량의 순서대로 배열을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원자량이라고 하면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얘기를 해요.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 헬륨은 가벼우면 무거워요? 가벼워요. 공기 중에 헬륨 놔두면 어떻게 돼? 위로 떠버리죠. 왜 위로 뜰까? 가벼우니까. 가벼우니까. 뭐보다? 이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뭐 질소나 산소나 이런 것에서 가벼운 거 위로 뜨는 거지. 즉, 원소들 간에도 뭐가 있다? 질량의 차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이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대로 순서대로 쭉 배열을 해봤더니 일정한 주기성이 발견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맨델레예프가 한 업적이 하나가 있는데, 맨델레예프는 이 원자량 순서대로 쭉 배열하다 보니까 일정한 어느 정도의 질량의 차이라거나 특징의 차이 등을 이제 발견해요. 맨델레프가 했던 업적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맨델레프 당시에, 맨델레프가 이 주기율표를 작성하는 당시에 어떤 원소가 발견됐었냐면, 규소가 발견됐었고요. 규소. 그 다음에 규소 밑에 있는 어떤 특정 원소가 발견이 되기 전이었고, 그 다음 그 밑에. 규소 밑에 뭐 있어요? 저만님이 있어요. GE 해가지고 저만님이 있고, 그 밑에는 뭐가 있나요? 주석. 이 있죠. SN. 이게 주석이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비어있었단 말이야. 근데 맨델레프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얘를 어떻게 추측을 했느냐,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얘 이름이 뭐야? 규소죠. 규소. 규소 영어 이름이 뭐예요?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리콘 있잖아. 그게 규소야. 어. 실리콘. 반도체에 들어가는 게 실리콘 있잖아요. 그게 규소예요, 규소. 그래서 실리콘에서 SI인 거야. 근데 당시엔 이게 발견이 안 됐어. 그래서 맨델레프는 예측을 했지. 여기 있는 원소는 에카 실리콘이라고 하는 아마 원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에카실리콘인데, 에카실리콘이라고 하는데 가칭을 붙였어. 가칭을 붙이고 얘는 어떤 특성이 있을 거고 원자량은 어느 정도 될 거고 예측을 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이제 에카실리콘이 뭘로 밝혀졌냐, 나중에 이제 독일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이름이 저만임이에요. 독일에서. 근데 왜 게르마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 독일의 영어 명칭은 저만이죠. 독일의 그 선조들이 어떤 민족이야? 게르만족이죠, 게르만족. 그래서 게르만이었어요. 네, 이제 젊은이 해가지고 이제 저만이으로 바꾼 거지. 우리나라에서 붙이기를 게르만이으로 붙였고요. 지금 여러분이 부른 이름 중에 이제 플로린 있잖아, 플로린. 원래 플로린의 명칭이 뭐였냐면 불소였어, 불소. 불소라고 하는 기체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대학교에 가게 되면, 지금 현재 나트륨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나트륨이 소금입니까? 금속 원소예요, 나트륨. 금속입니다. 이 나트륨이 대학교 가면, 지금 이제 국제적 명칭은 이제 더 이상 나트륨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소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륨이죠, 칼륨. 칼륨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가면 명칭이 조금 바뀔 거예요. 포타슘이라고 불러요. 엄밀히 따지면 명칭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제 협약을 좀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왜냐면 이제 국제적으로 약속이 있거든. 거기에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대학 가면 논문도 쓰고 할 거 아니야. 거기 들어가는 물질들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붙이기 때문에 명칭은 자주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야 아이오딘이지만 나 때는 요오드였어요. 여러분 때야 망간이지잖아. 망간이지. 나는 망간으로 배웠습니다. 나 가끔 수업을 하다가 막 이 명칭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칭이랑 살짝 다를 때가 있어. 학교 선생님들도 아마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명칭을 살짝 다르게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는 옛날 교육 과정에 명칭이 그렇게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려면 어쨌든 요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밝혀낼 수가 있었지. 근데 맨델레프의 주기율표는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피곤한가요? 여러분 이제 꼭 들어야 될 내용이 이건 중요. 역사에 원래 역사는 재미가 없어. 재미없지만 들어두셔야 돼. 자, 한계가 있는데 무슨 한계가 있었느냐?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안 맞는 게 몇 개가 생겨요. 뭐가 안 맞았냐면 대표적인 예시가 어떤 게 있냐면 아르곤이랑 칼륨이 이게 원자량이 안 맞았어. 여러분 책에는 그 혹시 평균 원자량 나와 있나요? 써져 있나? 나와 있나요? 숫자 같은 거 써져 있어 혹시 밑에 원자 번호 아래 아니 원자 원소 기호 아래쪽에 숫자 같은 거 써져 있나요? 아 헬륨 2번이라고요. 아 번호가 써져 있나요? 헬륨 아래 4라고 써진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아르곤이랑 칼륨이 있으면 아르곤이 몇 번이야? 얘가 18번이고 칼륨이 19번이야.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 주기율표상에. 근데 원래는 얘가 두 개가 바뀌어 있었어. 칼륨이 18번이었고요 아르곤이 19번이었어. 왜 그랬냐면 아르곤이 칼륨보다 조금 더 무거워요. 원자량 비교해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 그 나중에 방사성 동위원소랑 방사성 붕괴 현상을 배우면 알겠지만 이게 감마붕괴에 의해서 자리가 싹 바뀌었거든. 방사성 칼륨이 붕괴가 되면서 아르곤으로 이렇게 촥 변했어. 원시 지구가 만들어질 때 그러고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어쨌든 맨델레프의 이런 주기율표상에서 이게 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성질이 전혀 다른 거지. 아르곤은 일족에 섰기 때문에 다른 금속 얘는 근데 기체야. 금속도 아닐 뿐더러 성질도 안 맞아. 칼륨은 저기 기체들 사이에 유일한 금속으로 막 껴있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대체 왜 이러지? 라고 정리를 하던 그런 상황이었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맨델레프 이후에 누가 등장을 했느냐?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한 현대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 모질리가 등장해요. 모질리 이름은 좀 모자란 것 같지만 굉장히 똑똑한 모질리. 자, 이 사람들이 주기율표를 작성을 했는데 주기율표를 작성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뭘 가지고 작성을 했느냐? 얘는 원자 번호 순으로 원자 번호 순서대로 작성을 하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지. 원자 번호는 뭐랑 같아? 원자 번호와 동일한 게. 원자 번호 어떻게 매겨져요? 발견 순서로 매겨집니까? 아니면 무거운 순서로 매겨지나요? 전자의 개수. 전자의 개수로 매겨져요?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뭐냐면 전자의 개수는 시시각각 변하잖아. 뭐 전자 뭐 왔다 갔다 하죠. 절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 뭐 있어? 원자 핵, 아멘. 어떤 입장? 원자 번호는 뭐에 의해서? 양성자의 수에 의해서. 양성자의 수에 의해서 매겨지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질리의 말대로 원자 번호 순으로 쫙 배열을 해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더라 라는 거지.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보니까 주기율표가 지금 완벽해 아니면 좀 약간 부실한 것 같아. 몇 주기까지 있어요? 7주기까지 지금 있고. 근데 7주기 아래에 보니까 뭐 이상한 두 줄 하나 있죠. 두 줄 이상해. LA 써진 거 있고 LU 써진 거 있죠. 안 보입니까? 있지 않아? 그 밑에 보면 이 7주기는 아닌데 뭐 써져 있어. 뭐 란티너, 아키늄 써진 거 있죠. 걔는 뭘까? 얘네들은 좀 특별 취급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오비탈이란 걸 배워야 되는데 오비탈이 여기 안 나와. 이 교육 과정에 오비탈이 안 나왔어.
고1 과정이나 고1 과정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언제 나오냐면 화학1을 배우시면 거기서 등장을 해요. 그때 되면 아 주기율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는데 오비탈 정확히 배우고 나면 근데 그 전까지는 주기율표가 대체 왜 이렇게 생겼냐 되게 복잡해 보이거든. 뭔가 규칙도 없어 보이고 한데 이거는 진짜 그 규칙의 보고야.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주기율표가. 난 이렇게 주기율표를 좋아하지 이러면서 난 정작 다 외우진 않았어. 나도 헷갈려. 지금 이거 자기 그 사람들이 여쭤 시대 때 양성자의 수를 알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언제 밝혀졌냐면 현대시대로 넘어,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1900년도 후반부터 초반부터 해가지고 입자들이 하나씩 발견이 돼요. 뭐 톰슨에 의해서 전자가 발견이 되고요. 18세기 말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 그리고 이제 러더퍼드에 의해서 원자기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누구냐 골드슈타인에 의해서 양극선 그리고 이거를 다시 러더퍼드가 양성자라는 걸 드러냈고 체드윅이 중성자를 또 발견을 했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을 거야. 보여요? 보이냐고요? 네. 보이긴 보이죠. 눈으로 못 보지. 이게 전자현미경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걸 촬영을 해. 딱 찍는 거야. 전자기파를 분석을 해가지고 딱 촬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입자를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어쨌든 이제 지금 현대의 이런 주기율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주기율표에 대해서 이제 잠깐 우리가 주기율표 보기 전에 원소에 대한 특성을 이제 하나 보자면 난 만만한 탄소를 가지고 할 거야. 난 탄소를 좋아해. 이 탄소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소이기 때문에 난 거의 항상 탄소를 가지고 옵니다. 탄소는 원자번호 몇 번? 6번이에요. 그 탄소의 왼쪽 위에 보면은 12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가 써져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지. 요 아래쪽에 있는 이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이 아래쪽에 있는 숫자는 의미하는 게 뭘까? 이 6은 뭐야? 뭘 의미할까요? 원자번호. 그렇죠. 원자번호입니다. 원자번호를 의미하는, 원자번호는 어떻게 매겨진다? 뭘로 매겨진다, 원자번호는? 양성자의 수. 그치. 양성자의 수로 매겨진다. 양성자의 수다. 근데 양성자의 수와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똑같은 게 있을까요? 자, 원자는 전기적으로 어떤 성질을 띈다? 중성. 중성을 띱니다. 즉, 양성자는 플러스 성질이잖아. 그럼 뭐가 있어요? 전자, 음성자? 그렇죠. 음성을 띠는 입자. 전자가 있어야죠. 근데 여기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구가 나와요. 전자는 왔다 갔다를 잘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전자냐면 중성 원자의 중성 원자의 전자 수와 같다. 이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12라고 써진 게 있어. 이거는 의미하는 게 뭐냐 얘는 뭘 의미하느냐? 얘는 질량수라고 불러요. 질량수라고 하는데 이 질량수라고 하는 거는 원자에서 실제적으로 질량을 차지한 건 누구다? 원자에서 실제적으로 질량 누가 차지하고 있어? 무거운 애들 누구예요? 원자 핵이 차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질량수라고 하는 건 이런 걸 의미하지. 원자 핵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양성자와 양성자의 수에다가 중성자의 수를 더해주면 이게 질량수가 되는데 이 질량수라고 하는 게 아까 봤던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랑 이제 통용되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질량수라고 하는 게 이제 똑같은 원자더라도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말랐느냐? 표준이냐? 뚱뚱한 이런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뭐라고 부른다고? 똑같은 원자인데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화학적 성질은 같지만 물리적인 성질이 약간 차이가 있는 요 원소들을 뭐라고 부른다? 앞에 두 글자 더 붙여서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다. 동위원소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이제 기억나요? 같이 듣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같이 들었을 텐데 그쵸? 동위원소라고 한다고 이제 그 개념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자 보면 여기에도 뭐 숫자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나중에 이제 결합을 했을 때 화학결합 형성 시에 원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보면 H2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의미하고 여기 위에는 뭘 써? 전하량을 표시를 하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 뭐 O 가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른쪽 위에는 전하량을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원소 기호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주기율표가 어떻게 생겼냐? 이제 이걸 봐야지. 주기율표가 어떻게 생겼냐? 보시면 자, 주기율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수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거리를 많이 벌려야겠어요. 자, 헬륨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쯤에다가 붕소, 산소, 질소 넘어왔네요. 질소, 산소, 그다음에 플루오린, 자 네온 이렇게 있고 요 위에다가 헬륨을 써줘야겠다.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있어요? 나트륨, 마그네슘 있고. 저 멀리쯤 가서 이제 알루미늄이 등장합니다.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있고 그 다음 뭐 있어? 그 밑에 칼륨, 칼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있어? 스칸듐, 그 다음에 어디 모르겠어요? 응? 타이탄 그 다음에 뭐 번화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쭉 있다가 이제 요 밑에 알루미늄 밑에 뭐 있어? 갈륨이라고 있죠. 갈륨 GA 여기도 GA지 GA 여긴 아까 CA였네. 여기도 GA가 있지. 그 다음에 규소 밑에 뭐 있고? 저마늄 있고 인 밑에 뭐 있어요? 인 밑에 뭐였지? 진짜 생각이 안 나. 아, AS 비소죠? 비소 있고 황 밑에가 아무튼 뭐 이렇게 쭉 있어도 뭐 있죠? 계속 그 다음에 쭉 가 여기도 뭐 있고 여기도 뭐 있고 이렇게 쭉 가. 그래서 줄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 총 일곱 개가 있단 말이야. 일곱 개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또 뭐 있어? 여기도 뭐 이렇게 두 줄이 또 있네요. 이렇게 또 두 줄이 있는데 얘가 몇 개가 있느냐? 한 줄당 몇 개 있어요? 14개씩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뭐 들어있어? 우라늄 들어있죠? 우라늄 들어있고 근데 이게 주기율표의 구성입니다. 그 주기율표를 잘 살펴보니까 얘네만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뭐가 있어? 숫자들이 쓰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 2 써져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써져 있어요? 3부터 12 써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여기 뭐 있어요? 13, 14, 15, 16, 17, 18 씌어져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세로 쪽으로 뭐 있냐?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의미하고 있는 건 뭐냐라는 거지. 뭘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거지. 자, 여기 1부터 18까지 여기는 뭐라고 불러? 우리가 족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족. 1부터 7, 가로, 줄,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 주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도. 그쵸?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의미하는 게 뭐냐? 족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같은 성질을 띠더라라는 거지. 자, 같은 족일 경우, 같은 족은 뭐가 같냐? 화학적 성질이 화학적 성질이 유사합니다. 화학적 성질이 유사해요. 그 다음 여기 주기 같은 주기일 때 뭐가 같을까요? 전자 껍질수가 같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족과 죽이 구성되는 게 죽일표의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원소들이 일정한 주기성을 나타내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까지 외웠던 거에 보자면 8개씩 이제 반복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럼 이 반복성은 왜 나타나느냐? 왜 나타나냐? 이거는 그 이유,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이유, 그거는 뭐 때문이냐?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의 수가 어떻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게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같아요. 왜 그런지는 이따가 뒤에 가서 한 페이지 넘겨보면은 뭐가 나오냐? 이제 얘네들 원자과 전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제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도록 할 거고, 그럼 원자과 전자 수가 같은 거랑 화학적 성질이 같은 그 이유는 뭐냐? 차근차근 정리할 건데 여기서는 뭐만 기억을 하시느냐?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요 주기율표를 보고 여러분이 뭐만 생각하냐면 주기율표에는 원소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죠. 이 많은 종류가 있는 원소들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원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뭐가 있냐? 금속 원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금속 원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금속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고 비금속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잖아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여기 이제 수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그래서 어떻게 쪼개지냐? 수소랑 그다음 요 친구들 요렇게는 우리가 비금속이라고 하고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여기는 이제 금속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차이냐?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왼쪽부터 가운데까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금속은 어떤 특성이 있냐? 특유의 광택이 나타납니다. 특유의 광택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전기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고 또 열 전도성이 뛰어납니다. 그 외에 전성이라던가, 전성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뽑힘성이라고 하고요. 연성, 흔히 이제 펴짐성이라고 하는데 금속 같은 경우는 두드리거나 쫙 뽑으면 길게 늘어지기도 하고 얇게 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박지나 금박지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전성이나 연성이라고 해요. 혹은 전성, 구리, 섬 얇게 뽑아서 만들 수 있죠.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금속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좋아하냐면 양이온 되게 좋아하는데 양을 들고자 하는 성질이 좀 강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산화되기 좋은 성질이에요. 산화가 잘 되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게 금속 원소의 특성. 거기에 반해 비금속은 어디에 있느냐? 보통 오른쪽을 좀 찾아볼게요. 주기율표상에서 개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광택 없고 정전성 없고 열전성 없고 부족하고 전성의 연성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해 거기에다가 플러스 얘는 음이온되기 좋아해요. 즉 환원성이 강합니다. 이러한 성질이 나타나더라라는 것만 일단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럼 왜 이런 성질이 나타나느냐라는 거지. 왜 금속은 양이온되기 좋아하고 비금속은 음이온되기 좋아하느냐? 그리고 대체 금속은 대체 뭐길래 이러한 성질이 나타나냐? 대체 뭘 가지고 있길래? 라는 거잖아요? 요 내용을 잠깐 쉬었다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나요? 지금 그냥 딱 탄소만 있으면요. 어. 그 고체로 존재해요? 어, 예. 탄소는 기본적으로 고체죠. 기본적으로는 고체. 그러니까 이제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데 탄소 같은 경우에 수소 고체도 있어요. 어, 수소를 고체로 만들려면 온도를 엄청나게 낮춰야 돼요. 압력도 엄청 세야 돼요. 그 어디를 가면 그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지구에서는 수소가 어떤 형태야? 기체 형태죠. 거기 가면 금속성 수소라 그래가지고 고체 형태의 수소도 있어요. 온도가 엄청 낮아야 되고 압력도 세야 돼. 그걸 다시 여기로 가져오면 기체가 되죠. 기체가 되는 거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나요? 이게 어려운 것보다는 대체 저건 왜 저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솔직히 책을 읽어보면 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외우자라고 마음먹으면 외울 수는 있어. 이유를 알아야 좀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 이 사람들은 뭐 알아서 정리를 했겠어.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이런 주기율이 보이게 되는 거지. 그럼 이상한 돈 받아요? 응? 저 하면 돈 받아요. 이거 하면 돈 받냐고요? 네, 저 사람들. 아, 이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뭐 명예를 많이 얻었겠지? 뭐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있고, 노벨상 받으면 연금 나오잖아? 매년 연금이 나와요. 좋겠지. 공무원보다 많이 받아요. 공무원보다 많이 받냐고요? 네. 공무원보다 많이 받겠죠. 이게 우리 노벨 아저씨가 돈을 엄청 벌었잖아. 뭐 팔아서? 다이너마이트 팔아서. 1차 대전, 2차 대전 다 뭐가 되고 있어? 다이너마이트가 되고 있잖아. 노벨이 말년에 좀 마음이 많이 아팠나 봐. 그러니까 원래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건 좀 더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을 한 거였어요. 전쟁에 싸워서 이겨라라고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탄광 이런 걸 많이 했잖아. 당시에 이제 그 탄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폭발을 시켜야 갱도를 더 파고 갈 수 있잖아요. 돌을 깨야 되니까. 산을 백날 쳐봐라. 깨지겠습니까? 안 깨지죠. 그래서 당시에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폭약을 썼는데 이게 조금만 어떻게 잘못 건드려도 바로 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성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게 화약에다가 뭘 연결했어? 심지. 그리고 이건 공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쳐주는 게 있어야지만 폭발을 해요. 이거 백날 두드려봤자 절 터지지 않아. 당연히 굉장히 안전했죠. 근데 이 안전한 걸 가져다가 어디 쓰니까? 전쟁에 쓰니까 문제가 됐던 거지. 노벨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아파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죽인 대가로 얻은 이 돈이라도 어떻게 하면 사회에 환원을 시키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주자라고 해서 노벨상이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노벨 물리학상, 노벨 수학상, 화학상, 의학상도 있잖아요. 매년마다 그게 다 꼭 줘야 돼요? 어, 매년마다 후보군을 정해서 주게 돼 있어요. 지금 노벨상을 타려면 여러분은 뭐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수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평화상 탈 거야? 노벨 평화상 탈 건가요? 만약에 내가 과학을 통해서 타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도전해볼 수 있는 분야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하시면 되냐면 새로운 원소를 발견을 하세요. 여기 7주기 지금 미완성이거든요? 미혼용 이후로 지금 발견 안 됐어. 그거 발견을 하시면 되지. 어? 발견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방사능에 몸이 강해야 돼. 방사능에 강하시면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게 가능하고 또 하나는 아, 갑자기 명칭이 생각나네. 그 생명과 의학 분야에서 그 물질의 그 전환 원리가 있어. 근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하게 다뤄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메커니즘을 새로 이제 규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탈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다 지금 그거 연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화이팅. 나는 못했지만 여러분 하세요. 화이팅. 그럼 쉬었다가 예상하겠습니다. 띵 소리 안 나네? 왜 안 나지? 노벨 사라졌으면 그럼 지금 최고의 부자예요? 어... 지금... 그... 뭐라지? 가족들? 그니까 그 재단에서 그 가문 중에서 제일 돈 많은 데가 내가 로펠러 가문이 제일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로펠러가 뭐냐면 석유파라서 석유재벌 로펠러. 근데 이 석유재벌 로펠러는 중동에서 석유 판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팠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에 석유 되게 많거든. 서부 텍사스 이쪽 가면 석유가 많이 매장이 돼 있다. 그거 팔아서 돈을 엄청 부를 쌓았다고 하는데 그거 차지하려고 인디언 되게 많이 죽였대. 라는 그런 후문도 있어요. 진짜 안 거든. 거기 보면은 그 네모난 거 있거든요. 눌러주시려면 오른쪽